진피를 채울 수 있는 피부 영양제 삼총사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. 피부 영양제 삼총사. 삼총사. 이거 조금 끝해지네요. 비타민 C. 맞다. 어? 정답. 맞아요.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산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유해 물질이나 유해 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항산화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요, 일부러 털이 없는 실험용 쥐를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을 시켰어요. 그 이후에 비타민 C를 투입을 한 결과 악성 피부 종양을 비롯해서 각종 피부 병변의 발생률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노출이 된 다음에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피부 감기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두 번째 영양제는? 정답은 비타민 B7.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, 비오틴. 비오틴 그죠? 남자들도 많이 먹잖아요. 탈모 비오틴.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드시죠. 이 비오틴은 뭐 탈모도 얘기하셨지만 피부, 손톱, 두피 뭐 이런 모든 곳에 다 이런 피부 세포들에게 건강함을 줄 수 있는 영양소거든요. 실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피부 발진을 유발하는 화학 요소를 일부러 주입을 했어요. 그 다음에 비타민 B7, 즉 비오틴을 투여를 했더니 피부 건조 및 발진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비오틴 성분이 피부 수분을 채워줘서 건조증도 막아주고요. 또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 손상까지도 막아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 감기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피부 영양제 이총사까지 알아봤습니다.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? 정답은 콜라겐. 콜라겐. 피부 구성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진피층이라고 말씀드렸죠. 진피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콜라겐이에요. 그런데 사실 콜라겐은요, 피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속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, 보통 한 60조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, 이 세포들을 서로 다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를 하나하나의 벽돌이다, 집을 구성하는 벽돌이라고 치면 벽돌들을 서로 결합해주는 시멘트가 바로 이 콜라겐이라는 거예요. 또 실제로 이 콜라겐은요, 구조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. 세 가닥이 서로 엉키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삼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요 1mm 1g 정도 되는 콜라겐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냐면요. 잠시만요. 정수기에서 왜 빼왔어? 자. 야, 이거는 사무직의 가장 극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 정수기.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. 어머, 진짜? 아, 좀 들어보세요, 이걸, 좀. 이걸 왜 내가 자. 자. 와. 이게 그 1mm 1g 정도의 콜라겐이 생수통 두 개에 해당되는 40kg 정도를 버텨내는 거. 그 실 같은 게요. 실 같은 게요. 두 개를 버틴다고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단단하고 질긴 건지 아시겠죠? 그게 이제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이 없다, 그럼 우리 몸에 이런 강한 질긴 탄성들이 다 사라지면서 우리 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해진다고 볼 수 있죠. 콜라겐 진짜 중요한 거.